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이혜민 한의사,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당뇨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스테비아 스위트와 스테비아 커피 믹스입니다. 네. 단 음식을 안 먹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가끔 땡길 때 있죠, 원장님? 그럼요. 이럴 때 설탕 대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 감미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맞아요. 사실 요리할 때 기본적인 양념을 위해서라도 설탕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럴 때 설탕 대신 넣을 수 있는 대체 감미료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청이나 꿀 등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설탕은 정제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그래서 칼로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특히 당뇨인들이 더 조심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대체감미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감미료에는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스테비아 등이 있죠. 근데 대체감미료도 잘 보셔야 하는 게, 대체감미료는 크게 인공감미료와 천연감미료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네, 그중 인공감미료는 당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먹는 제로콜라가 사실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당뇨와 관련이 있다라고 신평을 해서 언급하면서 인공감미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설탕 피하려고 인공감미료를 먹지만 기대와 달리 혈당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감미료 중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비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테비아를 들고 왔습니다. 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스테비아는 설탕에 비해 무려 200배에서 3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졌는데요. 이에 반면 칼로리는 거의 없고 혈당지수, 즉 GI지수는 0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당뇨인들이나 다이어터들에게도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이 설탕 대신 뭘 먹어야 하냐 라고 물어오시면, 예전부터 저도 스테비아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테비아 중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바로 스테비아 스위트를 발견했습니다. 네, 스테비아 스위트는 스틱형과 용기형, 파우치형이 있다고 하고요. 그중 오늘 가져온 건 용기형입니다. 포장 형태만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다고 하는데요. 스테비아 스위트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산지가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어서이고요. 그리고 FDA, GRAS에서 인증한 원료만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서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앞면에 FDA, GRAS에서 인증한 원료를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스테비아 스위트는 당, 칼로리,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지 않아서 당뇨인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스테비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설탕인데요. 이렇게 가열을 하면 갈색을 띠면서 카라멜라이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카라멜화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면 오른쪽에는 보시다시피 스테비아 스위트인데요. 이렇게 물처럼 투명하게 변합니다. 설탕이 이렇게 캐러멜화 되는 이유는 최종 당원 산물, 바로 당독소 때문입니다. 당독소가 한번 생성되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도 분해되지 않고 단백질 생존 기간 동안 혈중이나 조직에 침착된다고 알려져 있죠. 또 당독소는 당뇨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뇨인이라면 정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당독소의 특징 중 하나는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도 카라멜화가 아닌 투명하게 변하는 스테비아가 더 좋겠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눈으로 바로 보이니 재밌고 이해도 참 잘 됩니다. 네. 스테비아가 당뇨인들에게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지만 사실 맛이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그럼요. 네, 저희가 얼마나 단맛을 내는지, 설탕과 정말 비슷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비아가 얼만큼 설탕에 비슷한지, 또 맛은 얼마나 단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먼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만큼 먹어야 되죠? 그래도 맛을 봐야 되니까 조금만 먹어볼까요? 너무 달까봐. 네, 맞아요. 설탕이 200배, 300배 정도라고 하는데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요만큼만. 네. 달긴 엄청 달아요. 네. 근데 그래도 엄청 달다. 뭐 200배, 300배 정도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고요. 이 정도 먹었을 때 되게 달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설탕이랑 좀 다르게 좀 단맛이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설탕은 딱 먹었을 때 뭔가 씹히는 질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녹아버려요. 너무 제가 맛 표현을 잘 속도 놀라셨죠?
아니 아까 가열했을 때 네. 그때 살살 녹는 것처럼 네. 그냥 살살 녹는 그런 맞아요, 맛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단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요리를 하실 때는 설탕 양보다는 한 반 정도 좀 적게 넣으면서 단맛을 이제 보면서 좀 추가로 첨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장점이겠죠? 네. 주의사항도 있겠죠. 발효식품, 예를 들어 매실청을 담그고 싶다든지 청류나 발효가 필요한 식빵류에는 스테비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테비아가 단맛이 나긴 하지만 이 세포 미생물들이 이걸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청류를 하고 싶다 아니면 효모를 써서 내가 베이킹을 할 거다 그러면은 스테비아는 네, 쓸 수가 없네요. 쓸 수가 없겠죠. 설탕을 써야겠네요. 네, 그럴 땐 설탕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조금만 이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할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 소개한 스테비아 스위트가 들어간 스테비아 커피 믹스입니다. 와. 바로 요건데요. 네, 이 스위트를 이용해서 만든 커피 믹스라고 합니다. 요즘 네. TV에서 원장님 보셨어요? 네, 소유진 씨가 광고하는 거 네. 봤습니다. 봤죠? 네. 아, 네, 저도 봤는데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드시는 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저희 한의원 정수기 앞에 이렇게 생긴 거 뒷모습만 봐가지고 뭐지? 아~ 했는데 타서 드시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요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 환자분들이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셨는데 정상에서 일행분들이 커피 믹스 딱 한 잔씩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본인만 아, 나 당뇨 때문에 커피 믹스 한 잔도 못했어요. 원장님 이러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드렸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산 정상에서 먹는 커피 상상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괴로우셨 네, 진짜. 네, 이제는 당뇨인 분들도 이 스테비아 커피 믹스가 있으니 산 정상에서 달콤한 커피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맛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희 커피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짜잔! 저희가 커피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와. 과연? 아, 원장님, 이거 제가 평소에 먹는 커피 믹스랑 비슷한데요? 어, 진짜요? 그리고 그 인위적인 그 단맛이랑 좀 다르죠? 맞아요. 네. 되게 커피 향이 진하게 나는데 그 느끼한 맛이 없어요. 아. 설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 느끼함이 사라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네, 네. 맞아요. 저는 이게 그 인위적인 맛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시기가. 네, 맞아요. 사실 커피 믹스 마실 때는 조금 너무 달면서 불편한 게 있어서 맞아요. 하나를 제가 다 안 먹고 일부러 저도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딱 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 끝에 요만큼 남겨서 드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일단 뭐 자신 있으니까 네 혈당이 올리지 않을 테니까 정말 맛있네요. 당은 줄이고 맛은 그대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혈당이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꼭 설탕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커피 믹스에는 설탕은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성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 등의 다른 성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도 분명한 건 설탕을 넣은 커피 믹스보다 당뇨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스테비아 스위트 그리고 스테비아 커피 믹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뇨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길 바라면서 오늘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리뷰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